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 제가 이제 장을 못 봐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많이 올라갔어요? 뭐 적당히 올라간 편이긴 한데 네. 그러더라도 종목이라든지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살아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분 좋게 마감을 했고요. 네. 지수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침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수는 다 좋은데 약간만 마이크 쪽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지향성이 강해가지고 네네. 네. 붙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거래소가 28포인트 올라서 294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2944. 네, 그러니까 28포인트 정도면은 솔직히 최근에 빠진 폭 대비해서 0.9%니까는 네. 솔직히 티는 안 나는 수준이긴 네, 하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3포인트 1.4% 올라서 953.47포인트에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런 종목 지수 자체가 올랐다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종목들 자체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 기분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었고 일단 수급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오늘 지수가 올랐는데 조금 특이한 수급이 나왔는데요.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271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매도를 했는데 우리 기관들이 지금 많이 샀습니다. 네. 7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일단 종목별로 종목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특이한 점이 기관들이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옵션 만기일인 상황에서 선물을 5,800억 정도 매수했다라는 점 자체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만기일 전날 외국인 선물이 바뀌고 금융투자 수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네. 일단 그런 식의 시장이 항상 좀 변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좀 팔딱팔딱 뛰었다라고 오늘 그러니까 되게 예. 저도 의아했던 게 그 사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안 좋았거든요. 전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별히 예. 뭐 우리나라만 좋았던 요인은 없었던 거죠. 일단 뭐 일본도 빠졌고 홍콩은 예. 오늘 저기 태풍인가 네, 때문에 맞아요.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상해는 조금 플러스 나서 끝나긴 했는데요. 일단 솔직히 오늘은 저희만 좀 강했는데 예. 어젠 저희만 약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아마도 최근 이틀 동안에는 외국인 수급 때문에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2조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틀 연속 12조 초반대면은 솔직히 거래대금 그게 크게 폭발한 네.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종목이 좀 살아났다 말씀드렸는데 한 종목을 좀 많이 팔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종목이 삼성전자 외국인이 3,6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거래소 시장에서 뭐 2,7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만 3,600억으로 매도를 한 상황이면은 네. 일단은 종목별로 봤을 때 한쪽으로 삼성전자로 쓸렸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솔직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빼놓고 다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200원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0.5%, 네이버가 2.6%, LG화학이 1.5%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그 삼성전자만 좀 빠져버리니까는 막상 오늘 이사님께 아침에 좀 말씀하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분위기만 잡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포인트 50포인트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오는 가능했던 상황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삼성전자 좀 눌러주면서 다른 섹터가 전위를 잇는 바람에 그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부담이 없었던 하루다라고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네. 아까 옵션 만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적으로 오늘 장 중에 한 10시 반 정도까지인가요? 10시 반 정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 개 이상 샀었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따질 때는 9,500억인가까지 샀었다가 그 제가 저번에 한 중간 정도에 9월 말 정도에 기억을 해보면 외국인이 하루에 만계약에서 파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계약을 팔았다 만계약을 오늘 내일까지 매수를 해버린다면은 그 정도 매도 해치 거론은 거의 풀리는 네. 거가 되니까는 조금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일단 내일이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조금만 더 사게 되면은 그때 걸어놓은 것 같은 경우는 거의 풀리지 않나라고 좀 기대를 하는 과정이고 네. 이럴 때 항상 경험적으로 금융투자 수급이 좀 들어오고 항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관 수급이 그 정도로 들어갔다 보시는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연계금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좀 드디어 매도가 좀 멈추긴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그 이제 주식 비중도 워낙 많이 낮아져 지금 최근에 보니까 주식 비중이 좀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연계금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약간 추세적으로는 좀 매도는 끝났다고 보세요? 오늘 장중에 연계금이 매수를 1000억 이상씩 했었어요. 장중에. 그래서 연계금 오랜만에 1000억 이상 들어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은 780억 매수해서 끝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그 우리가 항상 연기금이 기존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을 유지하는 룰이 네. 있는데 그 룰이 지금 솔직히 평가 금액이 빠지면서 그 룸이 생겼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봤을 때 지수가 만약 연기금 매수를 해가 지수가 올라버리면 연기금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금 수급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시장에 뭔가 건전한 수급을 하기에는 지금 항상 한 3200 가면 파니까는 그것 때문에 좀 약간은 저는 그 건전한 수급이라 보기엔 좀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 장중에 1000억 이상 연기금 매수를 하다가 785억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가 5,880억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수급을 볼 때 금융투자가 만기일 전날 들어오게 되면은 만기일 끝나면 또 매도가 나왔었어요. 매도가 나왔어가지고 이게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아 이거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이라는 얘기를 한 게 뭐 다 필요 없고요. 네. 장은 오르면 좋다고. 이게 어떤 식으로 오르더라도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오는 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내일 그 옵션 만기에 따른 금융 투자의 선 매수 수급이고 네. 그 수급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이후에 항상 매도가 나왔었던 것만큼 네. 건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오늘 종목들이 팔딱팔딱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매수 사인이 들어오고 주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항상 크게 올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이 어느 정도 좀 밀리더라도 종목이 그 위치를 찾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 수급 자체가 좀 어그러지더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고 나서 뭐 신고가라든지 그 위치를 찾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그것들이 주도주 위치에서 항상 쓰고 있다면은 다른 IT 업종이라 다른 업종들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끼리는 다 무조건 올라라. 일단은 빨리 올라놔라.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일단 그게 맞아요. 아니 그 직원 저 증권회사 직원들이나 우리랑 큰 차이가 없네요. 차이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오르면 좋고 그럼 내리면 별로고. 네. 아. 일단 뭐 그렇게 좀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분위기는 하여튼 오늘 좋았던 분위기.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오늘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LG전자예요. LG전자. 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가격대에서 한 며칠 횡보하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LG전자가 지금 1.2% 정도 좀 내려서 1.6% 정도 빠져서 끝났거든요. 네. 장중에는 플러스도 났던 상황이고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한 상황인데 사고 한 다음에 4%는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오늘도 밀렸다 이거죠. 네. 항상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매도의 주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랑 기관인데 그중에 기관 중에 연기금이 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매수세 4% 오른 거를 기억을 해보면은 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GM 관련 분담금 관련해서 보상 그 분담금이 끝났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한 4천억 정도 반영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영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레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여지없이 IT, 삼성전자, LG전자를 매도를 하면서 오늘 주가를 눌러놨던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레포트 내용 핵심을 보면은 하반기에는 적자였었던 VS 사업 부분, 자동차 사업, 부품 사업 부분이 내년 정도부터 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던 거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재료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IT 쪽을 좀 누르면서 하는 것 같을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어느 정도 안타까웠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지금 LG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LG전자 지금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온기를 찾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도 충분히 바꿔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아침에 이사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징 섹터 봤을 때는 이제 원전 관련 섹터가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14% 올라섰거든요.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아침에 이사님께 힌트를 주셨어요. 프랑스에서 네.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크게 하겠다. 근데 지금 막상 그 매매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올랐다가 오르다가 지금 뭐 석탄
가격 급등이라든지 글로벌 에너지 부족 사태에 따라서 네. 새로 그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일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원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이 장이 부러지기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이 부러지면서 쭉 깨지다가 네. 오늘 장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두산중은 크게 오르게 된 거죠. 항상 분위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좋을 것 같을 경우는 그 뉴스를 먹고 크게 오르고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을 경우는 그 뉴스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다는 항상 판단하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이게 지금 그 두산중업이 올라오면은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원전 관련 섹터들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을 경우는 오늘 이제 그 뭐야 그 동진세미켐 종목이 오늘 네. 이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동진세미켐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레포트라든지 IR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그 가짜뉴스 이후에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윗꼬리를 머금고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한 3, 4% 이상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섹터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온기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중이고요. 네. 일단 지수 코스닥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일단 시장에서 바닥을 잡혀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만기 정도면 어느 정도 잘 좀 버텨낸다면은 시장은 항상 만기 이후에 항상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시장이라고 조금씩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분위기는 좋았고 오늘 근데 다른 업종들 뭐 섹터들보다 네. 특히 좋았던 게 일단 말씀해 주신 원전 그다음에 네. 2차 전지도 오늘 좋았습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고 그냥 좋은 수준이 네. 아니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아, 날아다녔어요 또? 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2940포인트면은요. 최근 고점 3200에서 10% 이상 지수가 빠진 거거든요. 지수가 10% 이상 빠지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20%에 30%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섹터에는 한 종목의 신고가면 그냥 개별의 이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섹터에는 여러 개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강하게 썼다 하면은 그 섹터는 진짜 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2000년 쪽에 신고가를 쓴 종목이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뭐 하는 회사예요? CNT 도전자라 그래서 2차 전지에 들어간 첨가물을 만드는 네. 회사고 저도 저 3프로 방송 예전에 봤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마법의 가루상 맞습니다. 그때 예. 나왔군요. 그때 나온 종목인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네. 그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올해 실적이 아직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내년 실적부터 내년. 들어갈 예정이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 양극재 회사들은 올해 실적이 이미 네.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나노신소재라든지 다른 그 첨가제 쪽을 매매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양극재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쪽이 네. 좀 눌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나노신소재가 뭐 10% 15%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MSCI 그 편입 이슈가 있는 네. LNF가 네. 10% 이상도 급등을 하면서 LNF 신고가. 아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루에 참 아니, 여러분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놀라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놀란 거예요 그냥 종목이 갑자기 10몇 프로요? 10% 이상 올랐습니다. 10% 이상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 13.35% 올랐네요. 예, 13% 네. 이상 올랐고요. 나노신소재 18% 올랐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11% 올랐고 그러면 이게 그 섹터가 동반으로 오른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드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할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매매할 거 오늘은 좀 높긴 높죠. 그래서 좀 눌릴 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신고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과 같이 첫 상승에 나온 장에서 신고가를 쓴 종목은 현장에서 매매할 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박 쪽에서는 동박이 세 종목이 있잖아요. 네. 일지 머티리얼즈, SKC 그리고 솔루스첨단 소재가 있는데 솔루스첨단 소재만 지금 신고가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솔루스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그
그 연구원님들 자료 이사님께서 월요일 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항상 그 종목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단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이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보니까 네. 철강주도 실적 발표했던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땠어요? 철강주도 분위기 괜찮지 않았나요? 혹시? 오늘 일단 대표 종목의 포스코가 네. 실적 발표를 연결 기준은 3조 1000억 원이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3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아니 연결 그 별도 기준으로는 3조 1000억 연결 기준으로는 2조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일단 그 3조가 나왔던 2조가 나왔던 시가총이 이렇게 되는 회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3조 나오면 뭐예요? 주가가 윗골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 누가 팔았냐? 외국인이 또 팔았습니다. 그 이거 얘기할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무식하게 팔아요. 실적을 솔직히 네. 늦게 보는 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면 기관들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일정 부분. 근데 상대적으로 그 외국인 수급이 덜 들어오는 아시다시피 중소형 섹터 중에서 네. 포스코 강판이라는 컬러 강판 아시죠? 네. 그 종목이 오늘 26% 상승했습니다. 26%? 26%. 근데 얘도 역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별로 봤을 때 포스코 강판이 먼저 발표를 했고요. 네. 한 2, 30분 있다가 포스코 발표를 딱 했어요. 네. 그래서 포스코 강판 발표를 하니까는 동부제철 뭐 기타 네.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쫙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나 포스코가 발표를 딱 해버린 상황이고 솔직히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적을 이렇게 세게 나오기는 우리도 놀랐었던 네. 거죠. 시장에서도. 네네네. 네, 네. 그 어닝스 오프레가 나온 거고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3,600억이거든요. 근데 3분기 영업이익이 56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합치면은 영업이익이 1,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편하게 나누면 3분기까지 퍼 3배예요. 솔직히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근데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 혹은 뭐 경기가 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의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쫙 한 달 반 빠졌죠, 거의. 빠지다가 오늘 호실적을 나타내니까는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했다. 역시 믿을 건 수급과 실적이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저가 나오면은 항상 주가에서는 회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포스코 강판도 올해 2분기 실적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사이클 기업들 실적 좋으면 이제 뭐 좋으면 뭐하냐. 이제 꺾일 거 뻔한데 그래서 이제 밸류를 할인시켜버리는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빠졌는데 오늘 같은 날 하루에 26% 올라버리면 그 사이클만 생각하고 파신 분들은 지금 완전 멘붕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유 힘들어도 버티자 어차피 이렇게 싼데 끝까지 이겨내신 분은 하루 26% 그냥 일단은 들고 계셔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이클 기업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어느 게 정답인지 참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저도 이사님 말씀에 네. 100% 공감이 아니고 10,000%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네네. 어쩔 때는 팔아야 되고 어쩔 때는 사야 되는 그 시간 자체가 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 반 빠진 거를 26% 올랐을 때 하루 만에 메꾼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포스콘 또 윗골에 밀렸단 말이에요. 장중에 3% 오르다가 또 밀린 거니까는. 그러면은 외국인들 수급.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지수가 오른 것도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많은 매크로적인 얘기와 헝다 얘기와 그런 분석적으로 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 사니까 오른 거예요 오늘. 네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스터디하고 고민했던 그 과정이 외국인들의 조그만 선물 매수 수급 때문에 이렇게 종목이 크게 올라버리면서 우리가 환호를 했다라는 네. 거면 좀 허무한 거죠 항상 이럴 때마다. 그래, 그 두 분이 이렇게 네. 업계에 계시면서 어렵잖아요. 네. 어려울수록 기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네. 실적에 나올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기본에 좀 더 집중하시면 어떨까요? 네, 네 좀 집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주식이란 건 또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제가 한수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 어제 아니 이틀 연속 이제 자동차 수급들이 세게 들어왔고요. 세게 나왔어요? 세게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만도가 6.8% 올랐고요. 현대차도 3%대 상승한 상황인데 제가 5월달 중순쯤에 와가지고 저기 저희 썸네일이 자동차 이불킥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5월 달에 있어서는 이북킥이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빠지다가요. 네. 그 하락 추세를 오늘 탈피한 그 상승한 종목들이 늘어났어요. 자동차 섹터에서. 그러면 이제 기술적 뭐 항상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긴 있지만은 이런 부분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만큼 강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탈피해서 뭐 신고가는 아직 멀었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도 근데 뭐 내용은 저기 말레이시아의 그 공급난에 따른 네. 그 부족 사태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자동차 쪽도 온기가 뻗쳐 나가는 중이고 남은 건 이제 IT 하나죠 이제 그래서 IT까지만 온기를 뻗쳐 나간다면은 일단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다시 원시 찾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그 오늘 만도가 6.8% 오르고 뭐 저기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뭐 기아 현대차 다 오르긴 했는데 오늘 조금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상승이라 얘기하는데 그 눌려 있었던 타이어가 오늘 첫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가 한 6% 정도, 5.8% 정도,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2.4%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오르고 부품 섹터 오른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른 게 타이어 섹터가 좀 올랐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올랐다는 의미 자체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장차 섹터도 부담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약간은 그 테마성일 수도 있긴 있지만은 오늘 그 운용사 뭐 KB라든지 삼성, NH, 미래에셋에서 그 메타버스 ETF를 오늘 4종을 출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와이젠터 같은 그런 종목들이 상장하기 있지만은 일단 그런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메타버스 섹터에 있는 약간 작은 종목이지만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알체라, 위직 스튜디오, 선익 시스템 같은 웬만한 그 섹터에 들어간 종목들이 뭐 2에서 5% 지세 다 상승을 네. 이뤘어요. 네. 그래서 요거가 이 섹터의 성공 여부 왜냐면은 오늘 처음 상장했는데 각 종목별로 한 1.5%에서 1% 정도 다 그 ETF가 올라서 끝나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섹터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운용 자산이 좀 증가하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운용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또 그 종목 안에 그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이 또 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온기가 뻗쳐 나가는 중이니까는 일단 내일 좀 만기를 잘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더 있군요. 네. 뭐 요건 뭐 무슨 내용입니까? 뭐 신약 개발사? 일단 그 제가 최근에 뭐 항상 최근도 아니고 항상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이오 도대체 언제 오릅니까고요, 솔직히. 예. 바이오 쪽에 대한 레포트가 나오면은 웬만하면 숙지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려 하고 있는데 바이오는 정말 저한테도 네. 너무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셔야지 네. 저는 하반기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반기를 대비해.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손을 못 댈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 못 건드립니다. 끔찍해. 예. 끔찍. 그냥 진짜로 호러블. 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테러블 진짜. It's not. 노멀. 노멀. 아 진짜 나 바이오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주. 아니 무슨 바이오가 이래? 네,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업종의 그 섹터에 속한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실적 비교를 하게 되죠. 네. 비교를 하게 되는데 바이오 대형주 섹터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5개사를 합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2.7% 3분기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가 이 3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가 지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기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실적면을 봤을 땐 이유 같은 경우는 바이오 대형주 중에 셀트리온 그룹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셀트리온 컨센서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 23%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 네. 하회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19% 정도 하회할 전망인데 이게 아까는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매출액이 늘어날 거 같은데 작년 대비는 늘어날 거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대비해선 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기존에 컨센서스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라는 거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단에서 소위 3분기 실적으로 주가를 반등을 일으킬 만한 트리거는 일단 좀 어려울 상황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경구용 치료제 그 네.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저희 발음도 어려운데요. 치료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고 백신 모멘텀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과 모멘텀 역시 제한될 전망이다라는 부분은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2021년도 주요 신약 개발사 8개의 합산 시가총액이 22조 정도 되는데 네. 지금 15조예요. 그럼 22조에서 15조면 이 정도까지 빠진 것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 하락은 최근 신약 개발사들의 주가 하락은 일단 지금 신한금융투자 얘기하기로는 네.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과도한데 그러면 신약 개발사 중에서 어떤 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은 2021년도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멘텀을 반전이 기대하는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그 모멘텀 같은 경우는 네. 기술 이전과 이어질 수 있는 학회가 예정된 종목이라든지 학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임상 관련 마일스톤이라는 얘기죠. 마일스톤이 기대되고 있는 섹터가 네. 유망하다는 건데 잠시 제가 그 준비한 자료 좀 띄워주시면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매매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런 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 좀 내용 보시면은요. 뭐 내년까지는 지금 아직 멀었기 때문에 얘기해 좀 그러더라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가 미국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11월 9일부터 12일까지가 알츠하이머 학회. 그럼 알츠하이머 하면 우리가 종목이 떠오르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회가 역정돼 있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는 것 같은 경우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는 면역항암학회. 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참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메드팩토라든지 ABL바이오 네오 이뮨텍 같은 기업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사님도 기억을 해보시면 거의 한 2주에서 3주 전부터 기관 수급들이 이런 종목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종의 매매 그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뭐 이쪽을 매매를 뭐 권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네. 혹시 이게 매매를 하신다는 분 입장 혹은 이런 학회 스케줄을 알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내가 아, 이 시즌 이후부터는 조금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매매를 할 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 이벤트에 따라서. 네. 같은 종목 그냥 아무 이벤트라든지 일정 없이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네.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걸 알고 아, 이 이벤트에서 이런 종목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 1월부터 1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항상 연말부터 연초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항상 모멘텀이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솔직히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안 움직였어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안 움직였는데 안 움직인 원인 같은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때문에 그쪽으로 신약 개발로 모멘텀 쏟아질 수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러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네, 이런 네, 섹터를 네. 보시면서 일정 보시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하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말씀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네. 꼭 주의 말씀, 경험자로서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제가 그 네. 모바이오 그 이벤트 드리븐 네, 그걸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 어떻냐? 마이너스 60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서 연말에 한번 이벤트 있고 이거 지나가도 3월에 한번 이벤트가 또 있다는 거예요. 들어갔죠. 연말, 3월 그 이벤트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푹푹 빠지고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 이벤트 있다고 해서 막 들어갈 건 아니고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공부하시고 바이오는 참 공부하기도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네. 딥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너무 거죠. 어려워요. 예. 네. 어렵고 사실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잘 나오면 또 다행인데. 네. 간혹 또 안 나오면 잘못 미스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주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 좀 바이오가 약간 저는 좀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아무도 기대는 안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별로 잃을 건 없다고 네. 생각은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빈집 털이라고 하는데 네. 진짜 완전 빈집이거든요. 근데 그 빈집도 결국에 이제 거기에 곳간이 채워지려면 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이런 이벤트가 됐건 어느 한 기업이 뭐 기술 수출이라도 해주건 그렇죠. 아니면 해외에서 비슷한 이제 뭐 기업이 뭔가 임상이 성공했다든가 이런 게 나와주면 정말 한 번에 또 파급 그렇죠.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오는 뭐 그런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지 정말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은 좀 이벤트까지 좀 기다려 보신다면 네. 예.
바이오는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어렵죠 바이오. 바이오. 아, 바이오 두 개. 국내 바이오를 제가 두 개, 세 개 정도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끔찍합니다. 예. Pathetic. 아주 제가 제 이 종목을 봐도 아주 불쌍해 죽겠습니다. 제 계좌가. 걔네들만 없어도 좀 그나마 좀 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딱 첫 화면 보일 때부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뭐 그런 것들 항상 여러분도 주의해서 바이오는 꼭 너무 믿고 가지 마시라. 너무 많은 비중을 싣고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있다 이거죠. 네. 네, 신약 개발 등등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 바이오 관련 이야기까지 우리 박현상 차장님께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기분이 좀 괜찮은 날. 네, 오늘, 우리 여미사님은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오전에 이제 방송하면서도 아침에 이제 빠져서 출발하는 것까지 뭐 이해를 했는데 장중에 이제 이게 보다 보니까 삼성자이닉스가 좀 약한 것까지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 이게 외국인들이 팔면요 하루에 안 끝나요. 계속 팔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버티기만 해라. 이 상황인데 버티더라고요. 네. 버티는데 다른 섹터들로 소나무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겠다. 특히 이제 아침에 봤던 게 외국인을 기대할 건 아닌데 외국인 수급도요. 삼성전자 말고는 크게 파는 건 사실 없었고 그 상황에서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오늘 아침에 또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오늘은 그래도 적어도 좀 반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그 기대도 좀 물론 조금 아쉬웠어요. 약간 막판에 조금 더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다른 나라들이 좀 빠지는 가운데서도 좀 선전을 해서 좀 좋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공급망의 이슈에 있어서 피해주였던 자동차가 일단 돌았다는 게 뭔가 네.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뭐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자동차 IT가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회복된다면은 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사실 아침에 이제 저도 시황 방송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 LG이노텍이었어요. 뭐냐면 이노텍이 빠져서 애플, 뭐 이런 거보다도 애플 또 이게 오더컷이 나가니까 아 IT가 좀 아직 시간이 걸리겠구나.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IT 뭐 이런 거는 마이너스 한 30 이상은 잘 안 갔잖아요, 그죠? 보통 뭐. 많이 가도 마이너스 2, 30 아니겠습니까? 20% 정도 최근에는 그렇죠? 좀 예. 있습니다. 예. 바이오는 근데 무서워요. 마이너스 60 여러분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60이잖아요. 다시 원금 회복까지 120%가 올라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너무 억울해. 120%가 올라야 돼.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는 요 정도로 네. 오늘은 마무리하고 네.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탁 이사님 나오실 거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부천의 스타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